안녕하세요. 새목명화 도시치료실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스트레칭 Q&A 시간으로 스트레칭 자세가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초보자형 고관절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고관절 관절 가동 범위 증진을 위해 홈롤러를 이용한 자가 근막 이완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홈롤러는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이 있는데요. 초보자는 소프트 타입 홈롤러를 이용해 시행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입니다. 우선 홈롤러를 매트 중앙에 둔뒤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고갑을 유지한 뒤 20회 위아래로 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장경 인대 및 대퇴 근막 장근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유지해준 뒤 반대쪽 다리로 체중을 지지해줍니다. 그 후 위아래로 20회 굴려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다리를 바꿔서 아래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이상근입니다. 홈롤러 위에 걸터 앉은 뒤 이완할 쪽으로 체중을 살짝 싣고 손을 이용해 체중 지지를 합니다. 위아래로 20회 정도 굴려줍니다. 이때 자극이 약하신 분들은 반대쪽 다리를 이용해 체중을 더 싣고 20회 굴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햄스트링입니다. 무릎 아래에 홈롤러를 위치해 준 뒤 양팔을 이용해 뒤쪽으로 체중 지지를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위아래로 굴려줍니다. 이때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완할 쪽으로 홈롤러를 이동한 뒤 반대쪽 다리로 체중을 지지한 뒤 엉덩이를 들고 20회 시행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전근입니다. 홈롤러를 허벅지 안쪽 아래에 위치해 준 뒤 좌우로 20회 굴려줍니다. 둘,
우선 본인이 가능한 범위만큼 다리를 V자로 벌려줍니다. 좁게 하실수록 난이도가 쉽고 많이 벌릴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가능하신 분들은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준 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를 쫙 핀 상태로 고관절을 접듯이 아래로 숙여줍니다. 이때 안쪽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요. 20초 정도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다리를 바깥쪽, 안쪽으로 돌려서 동일하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의자를 봅니다. 의자를 준비한 뒤 본인 다리에 맞는 높이로 설정합니다. 의자 높이가 낮을수록 난이도가 쉬우며 본인 무릎과 기역자를 만들 수 있는 높이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엉덩이를 살짝 오리몽둥이 모양으로 꺾어준 뒤 고관절을 접어서 내려갑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린 쪽 다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20초 정도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잘 따라해 보셨나요? 스트레칭은 반동이 아닌 10에서 30초 정도 지그시 늘어나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